이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과 그 다음에 초지향성, 그걸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마침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윈드 필터나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로 조금씩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성능이 한이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짐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뒤로 좀 가볼게요. 어차피 목소리 톤은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지향성의 마이크 성능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한이 정도. 네, 이 정도고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이 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도 들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만 돼도 이 마이크의 성능이 좀 우수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얼마나 조용하게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뭐 개소리도 있고, 새소리도 있고, 바람소리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마이크의 수음성,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카메라에다가 원래 장착을 해서 사용하던 마이크,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엄청 저렴한 모델이죠. 한 5만원? 네, 한그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품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파 6400과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A7M4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게 디지털 방식의 그 마이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못 참지 하게 되면서 마이크 하나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막상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좋은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튜버가 사용하는 마이크에 나름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샷건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소니의 ECM-B1M 노이즈 캔슬링까지 포함된 그런 마이크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죠. 세 가지의 지향성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초지향성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단일 지향성, 그리고 전지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세팅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처음에 받았을 때, 나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게 왔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아담하고 심플하고 약간 컴팩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요. 길이가 99.3mm였습니다. 그러니까 10cm 정도. 여기에서 무서운 점은 그 마이크 유닛이 막 위쪽에 봉봉봉봉 막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게 8개 유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긴장되는 네, 그런 타입의 제품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비싼 소니 카메라에 있는 멀티 인터페이스 슈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녹음되는 소리가 디지털 형식으로 전송이 되고 기록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뭐가 좋냐면 기본적으로 오디오 품질이 이제 좋아지고 그 아날로그에서 발생하는 그런 잡음들, 노이즈들,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억제해준다라고 해요.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노이즈를 그냥 없애는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디지털을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 그런 카메라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크 뒤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통해서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영상을 한몇개 찍었는데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었습니다. 노이즈에 정말 강해요. 그냥 소니 거답게 그 소니가 막 노이즈 캔슬링 있는 헤드폰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넘사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아, 그 기술이 그냥 여기에 들어갔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 그 기능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충격, 진동, 최소화 설계로 노이즈를 또 억제해준다라고 해요. 제가 로데 마이크를 썼을 때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매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실제로 그 소리 때문에 못 쓰는 영상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런 점들이 매우 아쉬웠는데, 이 소니에서는 그런 일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결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하시에 바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사용성과 높은 휴대성,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그리고 막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또 억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윈드스크린을 별도로 딱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까지 장착을 하게 되니까 다른 마이크 아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 여기부터 설명드리게 되면 이 카메라에서 디지털을 지원을 하면 디지털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카메라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 7 마크 4 같은 경우는 디지털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세팅을 했고 그 다음 ECM-BM1에서 지원하는 지향성 모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저는 일단 지금 설명하는 이 목소리를 수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건 전지향성 이쪽 주변을 수음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 위에는 단일지향성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그런 목소리를 수음할 때 그리고 맨 위에는 초지향성 모드인데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앞에서 목소리가 수음되는 것처럼 해주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쪽 밑에 ATT 같은 경우는 입력 사운드 레벨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오디오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나 아니면 매뉴얼 모드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토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뉴얼을 원하시는 분은 이 밑에로 설정을 하시고 그 감도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다이얼 이 다이얼로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필터라고 있죠. 뭐 오프가 있고 그 다음 로우 컷,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있는데 뭐 주변의 잡소리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필터가 필요 없다 그럼 오프에 사용을 하시고 그냥 로우 컷 그냥 좀 약간 잡소리 같은 것만 살짝 제거해주고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로우 컷 나는 작은 소리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개 다 사용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제 목소리를 수음하고 주변의 환경들을 수음하기 괜찮았습니다. 자, 사용법은 너무 간단해서 뭐 그렇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장착해서 쓰면 끝이에요. 그 다음 뭐 세팅 같은 건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장 확실하게 사용을 하려면 오토에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지향성 같은 경우는 뭐 초지향성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모양에 따라서 내가 환경에 따라서 그냥 세팅을 해놓고 노이즈 캔슬링 NC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는 필수로 활성화를 시키시고 그렇게 사용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이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줘요. 문제없이 그냥 너무 완벽해서 리뷰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추천. 이게 금액이 정가가 한 49만원인가 되는데 저는 거의 한 6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웃돈을 얹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을 하려면 금액이 좀 비싸다. 그 추천은 비싸서 솔직히 함부로 추천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정말 좋은 지향성 마이크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때는 고민 없이 바로 여기 있는 ECM-B1N 제품입니다. 가격도 정가보다 이제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만족하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각 마이크마다 어떤 식으로 수음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딱 그 파트만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영상은 아마 다음 영상으로 제가 별도로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소니 ECM-B1N 구입 후 간단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